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아, 예진씨. 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맞아요. 6월에는 한국전쟁도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아픈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더욱 여러 가지 의미로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과거에는 또 과연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44년 6월 6일, 연합군 2차 대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상륙작전은 아이젠하워 장군의 지휘 아래 연합군 총 7개 사단, 항공기 13,000여 대, 6,000척의 선박이 동원됐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의 기습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성공! 당시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 노르망디에 총 인원 100만에 달하는 연합군이 상륙해서 서부 유럽을 탈환했습니다. 아, 이 작전이 이제 독일을 가로막게 된 거잖아요. 네. 나치 독일은 기습적으로 벌어진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힘든 싸움을 진행하게 됐죠. 또 이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연합군 피해는 어땠나요? 3주간의 상륙작전에서도 연합군 사망자가 8,900여 명에 달했고 부상자는 5만 1,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아, 연합군의 피해도 상당했군요. 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 요인은 1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연합군 사령부의 기만 전술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연합군에서 1년 동안 가짜 건물을 세워서 허위 라디오 메시지를 송신하는 등 아주 거대한 규모의 군사적 속임수를 사용해서 독일에 가짜 정보를 흘렸습니다. 큰 그림을 그린 거죠. 아예 건물까지 세워서? 네. 이야. 이 그 영화 작전명 발키리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다 이제 정말 실화였던 거네요. 네. 이번에는 195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 그들의 명복을 빌고 뛰어난 공훈을 기리며 국민의 애국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1956년 4월, 매년 6월 6일을 현충일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 6월 6일, 제1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6월 6일 제1회 현충일을 맞이해서 서울 시내 동작동에 있는 국군묘지에서는 국군 창건 이래 지난 5월 31일까지에 전몰한 여러 영령의 추도식을 엄숙히 거행했습니다. 아, 경건한 행사죠. 네. 그런데 이전에도 순국 선열 또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날이 있었나요? 네. 6.25 전쟁에서 전사한 많은 장병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서 전몰장병 합동 추도식이 1951년부터 1955년까지 4년간 진행됐는데요. 이후에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4회를 포함 1956년 제5회째부터 6월 6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1956년 6월 6일이 제1회 현충일이 된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럼 1956년부터 그 현충일을 법정휴일로 제정을 했던 건가요? 1970년 6월 15일에는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현충일이 공휴일로 지정됐는데요. 그리고 정부는 매년 6월 6일 각종 행사와 함께 대통령, 정부 관계자, 국민 등이 국립묘지를 방문하거나 집에서도 참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혁 씨, 6월 6일에 사이렌 소리 들어보셨죠? 당연히 들어봤죠. 네, 이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이유는 나라를 위해서 떠나간 순국 선열, 호국 영령들에게 국민의 애국 정신을 고취하고 또 감사함을 전하자는 의미로 묵념하기 위해서 생긴 건데요. 이 사이렌이 울리면 그 자리에서 1분간 경건히 묵념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그 현충일을 이제 쉬는 날이라는 인식을 좀 버리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이제 느끼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1844년으로 가볼까요?
1844년 6월 6일 영국의 수도 런던에 살던 22세의 조지 윌리엄스는 12명의 청년과 함께 젊은이들의 정신적, 영적 상태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세계적인 기독교 평신도 운동단체인 YMCA를 설립했습니다. YMCA가 설립된 시기가 산업혁명 이후 아주 혼란한 시기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에 설립된 YMCA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나요? YMCA의 주요 활동은 청소년들의 인격과 지도력, 훈련 교육, 청소년 문화 사업 등이 있었다고 하네요. 많은 일을 했군요. 자, 이렇게 뜻을 공감해서 함께 모인 12명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뻗어나갔을지 궁금하네요. 12명 청년의 뜻은 유럽 각국으로 빠르게 전파됐고 1855년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YMCA 연맹이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YMCA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전쟁 포로를 위한 사업과 난민 구호 사업을 펼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03년 10월 28일 정회원 28명, 준회원 9명으로 결성된 서울 YMCA가 창설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YMCA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등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럼 현재 YMCA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세계 120여 개국에 만여 개의 조직, 또 3천만 명의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 밖에도 6월 6일에 있었던 역사를 살펴보면요. 1961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공포됐습니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라면 그 5.16 군사정부의 그 기본적인 통치법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최고회의가 5.16 군사쿠데타 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한 건데요. 이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둘 수 있게 함으로써 군사정부의 통치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혁 씨, 혹시 이 BGM 아세요? 띠띠띠리리리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거 아세요? 뭔지 아세요? 제가 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겠습니다. 개떡? 네. 제가 개떡이었네요. 아, 이거 오락실에서 네. 많이 나왔던 소리 같은데 그 테트리스 아닌가요, 혹시? 맞아요, 맞아요. 네. 1984년 6월 6일 게임 테트리스가 첫 출시가 됐습니다. 이야, 저 어릴 때 그 오락실에서 이 게임 끝까지 가서 동네 네. 그 친구들이 다 모여서 본 적이 있었어요. 이 테트리스는 소련의 프로그래머 알렉세이가 디자인하고 프로그래밍 했는데요. 이 게임은 비디오 게임 중 역사에 길이 남아 현재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그렇죠.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영상 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